이 형태가 좀 딱 보이면 좋을 텐데. 와, 뭐고. 봅시다. 분모의 SK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? 그렇지. 알고 있는 게 초항이랑 양수라는 사실밖에 없는데, 얘를 표현할 길이 없잖아, 지금. 그런데, 분자는 뭐로 바꿀 수 있나요? SK 더하기 ESK. K 더하기 1까지 합해서 SK를 빼면 되죠.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뭐로 S의 K 더하기 1로 나누면, 얘를 나누면 뭐가 남나? SK 빼기 S의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했죠. 그럼 여기다가 지금 1부터 10까지 뭐 하면 1이 된다는 이야기잖아. 그러면 시그마에 1에서 10까지 SK S의 K 더하기 1, 이거 변변히 더하면 어떻게? 1 빼기 2, 2 빼기 3 해서 S의 1, 마지막에 10을 대입한 S11분의 1 이렇게 되죠. 얘가 3분의 1인데, S1은 A1이랑 같잖아. 초항 2죠. 그럼 얘를 넘기면 S의 11분의 1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에서 6분의 1이 되겠다. 그래서 S의 11은 6이다.